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no matter what, my life is in his hand. 우리의 삶이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이 신앙으로 우리 한 해를 출발합니다. 새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감사하고 또 한 해의 수고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이제 한 살이 더 먹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살 더 늙어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살 더 익어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나중 열매로 이제 연그러질 것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익어 가십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는 보통 메시지와는 또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또 새해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시면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면이 있고 또 선포적인 면이 있고 축복의 그런 면이 아주 풍성한 메시지입니다. 짧은 시간의 메시지였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뉴저지에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동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Curiosity. 뭔가 자꾸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뭐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질문 공세가 쏟아집니다.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예요?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저래요? 하늘은 왜 파래요? 바닷물은 왜 초록이에요? 묻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결정적인 질문도 날립니다. 그런데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대한민국 부모들은 어느 학원에서 배웠는지 하여튼 천편일률적으로 하다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이렇게 공색한 답변을 합니다. 청소년 때가 되면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 호기심이 자꾸 생기고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성에 대해서 그리고 무지개 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막연한 호기심, 몽상, 또 이런저런 꿈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런 호기심이 조금 시들해집니다. 치열하게 묻고 따지고 그렇게 살던 삶이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관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깊어지죠.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그리고 영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은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하나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건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광야에서 건조한 기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나무 가지끼리 서로 부대끼다가 뭐 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나무가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탔던 불이 그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상식으로는 지금쯤이면 이제 나무가 다 타서 불은 꺼졌을 것이고 그리고 나무는 시꺼먼 수덩이로 변했어야 할 시간인데
아까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80세 노인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궁금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자고 있던 그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go over and see this strange sight. Why the bush does not burn up? Why? 이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가지고서 그 현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갔는데 바로 그 순간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바로 그 자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 앞이 되었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신발은 사람이 신고 다니는 만큼 먼지가 묻습니다. 그리고 때가 끼지요. 나중에는 꼬랑내가 납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부분이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이 있죠? 레주메이. 이 이력서라는 한자의 뜻을 풀어보니까 네가 신고 다녔던 신발의 역사, 그런 뜻이에요. 신발의 역사. 그 신을 신고 어디를 다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일했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요약해놓은 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냄새나는 너의 삶을 좀 거기서 좀 벗어나라,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까지 너를 지탱해왔던, 너를 너되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흔한 말로 내려놓아라, 뭐 많은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떨결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마스터 플랜을 모세에게 공개하십니다. 내가 너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그동안에 쭉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행동을 개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건져내고 저들을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광대한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이때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냐?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발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발음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요, 이 이름이 나오면 잉크를 조금 전에 찍었어도 다시 찍어서 이 이름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썼고요. 더 경건한 사람들은요, 펜을 내려놓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름을 발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묵음으로 지나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으로 발음을 대신하고 이 부분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하다 보니까 오리지널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처음 사람들이 발음했는지 지금까지도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발음은 모르지만 그 뜻이 바로 여기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기 시작한 때가 없고 안 계셨던 적도 없는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계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존재를 다른 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그 원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써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아, 고로 신은 존재한다 라고 증명함으로써 그때부터 계시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말든 그야말로 no matter what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처음부터 본래부터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없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분의 하시는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분의 존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구조가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냥 앞에 주어 하나 딱 내놓고 그 다음에 동사들이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에 생략된 그 주어들이 아주 다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다. I have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생략된 내가 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I have seen, I have heard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들의 고통을 내가 아노라. I am concerned about their suffering.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 I have come down to rescue. 내가 내려와서 저들을 건져내고 I will bring them up. 그리고 저들을 광대한 땅으로 내가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I.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10절로 넘어가면 이제 I am sending you.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령을 피우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더 잘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만 하시면. 그런데 창조는 홀로 하셨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이 재창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거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아무나 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창조는 홀로 구원은 함께.
그래서 I am sending you, 모세야.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이 일을, 이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참 궁금하지요. 여기에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데 이거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형식은 질문인데 내용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변명이고 핑계예요. 내가 누구이길래요? Who am I? Who am I? 내가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내가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그 말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분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데 지금 이집트에서는 40년 전에 자기를 찾는 현상 수배 포스터가 곳곳에다 붙어 있었거든요. 공소시효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기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 들고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그나마 몇 년 남지 않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칠 수도 있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일을 시키시려면 좀 일찍 맡기시지 않고 뭐 40년 또 광야에서 뼈빠지게 고생하고 그런 저한테 이제 와서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부탁하십니까? 부르시려면 좀 진즉 부르시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이런 핑계도 대죠.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모세는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형과는 달리 애굽에서 최고의 수사학과 언어학과 운변학을 공부한 사람. 근데 40년 동안 안 써서 이제는 사실 그게 녹이 다 슬은 거죠. 뭐 말할 상대가 있어야죠. 맨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말 못하는 양들하고만 보내니까 저는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변명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이기도 해요. 요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통하여 뭔가 굉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I'm sending you. 내가 금년에도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금년에도 이 교회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저런 Who am I? 그런 질문이 또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미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늘지 않는 영어에 자꾸만 줄어드는 한국말에 요즘은 또 간간이 끼어드는 스페니쉬에 그래서 제대로 하나 하는 것도 없고 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뭐 무슨 말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뭐 말도 못해요. 그거 나이를 보세요. 이 나이에 그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양해야 할 처자식들이 있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또 크고 작은 다짐을 합니다. 새해부터는 좀 잘해봐야지. 좀 가족들에게도 좀 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좀 잘해보고 내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봐야지. 이런저런 꿈과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런 소박한 꿈들이 어디에서 대부분 탁 1차적으로 걸리는가 하면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내 속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너 작년 초에도 그런 생각 했었잖아. 그런데 What's the difference? 너 별 볼 일 없었잖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살살 긁습니다. 아유,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한다고. 금방 꺾어질걸?
금방 포기할 걸 다 후회마에 이 벽 앞에서 우리는 또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한 해 그냥저냥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참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요 모양 요 꼴밖에는 안 될까 그런 좀 자조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간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우리 속에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변화되기 정말 어려운 게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 앞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소유도 평준화가 되고 학식도 평준화가 되고 미모도 평준화가 되고 나중에는 정신까지 평준화가 되고 나중에는 생사까지 평준화가 돼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아, 정말 인생의 마지막 육체의 그 장막의 모습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진하고 누워 계신 분의 모습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의 이제 본질이 결국 그건데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평범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게 될 때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한 파트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도 우리가 만나면 참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옷깃이 여며지는데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워주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실감이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력도 많이 줄었고요. 제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일에는 옛날과 다르게 크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야말로 Who am I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40대에 부르실 수도 있었고요. 50대에 부르실 수도 있었고요. 60대에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80대가 되었을 때 지금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80대를 좋아한다.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건 사회적 통념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80대면 일반 사회에서는 하던 일도 다 내려놓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년에 접어든 모세를 그때 하필이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나 인간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영원한 현재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신다. 내가 한다. 그러나 너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예스 하고 내가 분부한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나이도 너의 건강도 너의 히스토리도 지난날에 쓰라렸던 일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스스로 자기는 이제 다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모세의 인생에는 진정한 황금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셨습니까? 미국에 막 왔을 때였습니까? 한창 일하던 30대, 40대였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아마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의 진정한 전성기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한나라의 이인자였고 그런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달라질 것,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모세가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지만 변명하고 뜸들이고 좀 이렇게 쉽게 옛설 하지 못했던 그런 잠깐의 시간이 있었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40년이 모세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황금기요 전성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랑스러운 프라미스 성도들이요 2014년 새해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차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인데 그 일에 I'm sending you. I need you.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고 서라 하시는 곳에 그냥 서 있기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금년 한 해가 이번 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의 첫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출발이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에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오늘 첫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그냥 특별한 각오 없이 특별한 기대 없이 흩어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모세는 각오 없지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 손으로 잡으시고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Who am I? 라는 질문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에 한 걸음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는 80세에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후에 40년의 여생을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는데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니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따라서 이제부터의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 단추 주님 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달력이 새로워진 것처럼 내 마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